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금리 인하는 없다는 파월의 발언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편 전거래일 우리 시장은 옐런발 호재, 양시장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켰는데요. FOMC 이후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가져갈지 또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상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많이 담았습니다. 전거래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법 조항 또한 반도체주들에게 생각보다는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을 많이 담은 가운데 주가는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거래 테슬라발 호재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네이버입니다. 최근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손을 잡고 반격에 나선다고 하죠. 서비스는 일정을 앞당겨서 오늘부터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거래에 모두 담으면서 주가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자동차 관련주 그중에서도 현대차 쪽으로 외국인들이 담은 가운데 전거래 현대차의 주가는 18만 원 선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담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투톱 차례대로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으로 일단 수급이 들어왔고요. 카카오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네이버를 많이 담았다면 기관 쪽에서는 카카오를 많이 담았는데요. S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밑으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도 자동차 관련주 그중에서도 현대차를 많이 담았고요.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DI까지도 담았습니다. 전거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성일하이텍과 리튬 사업을 협업한다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전거래 주가는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상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상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를 많이 담았고요. 밑으로는 은행 관련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차례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은행주들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은행주들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곤 있지만 전거래 외국인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을 많이 팔았습니다.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SK이노베이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거래 테슬라발 폭풍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전거래일 강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LG 생활건강입니다. 증권사에서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중국 측의 매출 감소로 1분기 매출 부진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전거래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추리하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방산 관련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밑으로는 현대 로템까지도 전거래에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추리했고요. LG 쪽으로도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구강무 회장의 상속 소송에 주가가 상승했던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4거래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도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추리했습니다. 밑으로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하락 추세에서 전거래에 소폭 반등하는 흐름 나왔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휠다홀릭스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휠다홀릭스 같은 경우에는 골프 관련 자회사의 사업 호조에 매출 4조 클럽에 들어서게 됐다는 이름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상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상 특징주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 미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7%대로 급등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테슬라발 훈풍을 타고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밑으로는 에코프로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일제히 담은 가운데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양극재 배터리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전거래 외국인들 이 세 종목 담은 가운데 모두 다 주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이 한가를 기록했던 카나리아 바이오가 전거래 하루 만에 다시 투자주의 종목에서 해제된 가운데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감사기인 한정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게임 관련주 카카오 게임즈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신작 아케이드 워를 출시한 가운데 출시 5시간 만에 애플 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한 종목이죠. 카카오 게임즈 쪽으로 전거래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최근 박스권 안에 갇힌 종목입니다. SM 쪽으로 일단 가장 많이 수급이 들어왔고요. 밑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거래가 재개된 첫날 전거래 기관 쪽에서 많이 담았습니다. 주가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도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담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램스마가 글로벌 누적 매출액 1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전거래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셀바스 AI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증권사들이 셀바스 AI에 대해서 비대면 관련 수혜주로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전거래일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SM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많이 담았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삼성전자와의 웨어러블 로봇 기대감이 있는 인탑스입니다. 최근 주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에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는데요. 주가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나노신소재 그리고 로봇 감속기 관련주 SPG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SPG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 견조한 흐름 이어가는 종목이죠. 전거래일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지만 반대로 주가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도 마찬가지로 일단 2차전지 관련주 많이 담았습니다.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담았는데요. 최근 연내 IPO를 추진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난해 매출이 2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에코프로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기관 쪽에서는 에코프로 쪽으로 매도 물량을 많이 출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전지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JO 쪽으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는데요. 전거래 주가는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비즈니스 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최대 실적 전망이 있는 비즈니스 온 쪽으로 최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는데요. 전거래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엔터 관련주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 카나리아 바이오 쪽으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그리고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 컨소시엄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2차 공개 매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2차 공개 매수를 통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전거래 거래가 재개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는 반면에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가장 먼저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 하원의 증언 일정이 있습니다. 이어서 EU의 정상회의 그리고 한국에서도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반도체법 미국 반도체법 실무진이 오늘 한국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협업 서비스 개시일이 오늘부터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영국과 대만, 홍콩의 기준금리 결정일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